종가공략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이 시간에 추천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주목해 주십시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사막콘덴서도 그렇고, 사막콘덴서도 그때 하루 만에 한 8%? 그리고 지난 네. 금요일에 코리아나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AS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팀장님, 네. 코리아나의 경우는 지금 파는 게 맞아요?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9% 이상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상에서는 약 15% 정도 현재 수익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일단 수급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체류강도 약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잦아진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에 좀 저희 이제 반종민 수장께서 또 이제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고 현재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좀 올라가는 그 코리아나를 비슷한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좀 보여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들고 가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화장품 등 이 화장품주들의 수급 흐름 봤을 때는 약간 억지로 계속 밀어 올린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점과 사실상 좀 뒷심부족이죠.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추세는 계속 남아 있지만은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상기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새우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이 플라스틱 원료, 그 전문 판매 기업으로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고기능 수지, 범용 플라스틱 등으로 전문으로 취급하며 미쓰비시, 쉐보론 등의 플라스틱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하여 기대감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이 동남권 신공항과 연관된 이유는 밀양에 자리 잡은 영남지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공항과 관련된 이슈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공방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가 미량의 위치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공항 이슈 이외에도 대도시 사회간접자본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약 24조 원을 투입한 대규모의 공공사업 중에 인천시가 포함이 되어지면서 향후 인천의 영종도와 웅진 신도를 잇는 도로건설과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 비조선으로 인한 토지적인 가치가 부각되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치 테마와도 일부 연관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홍준표 의원과의 이슈와도 연관이 되어진 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하는 점은 이 반등 이후 상승하기 위한 흐름들이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주봉상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전 동사의 경우에는 16년도와 그리고 17년도 이때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던 점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2,800원대까지 상승했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고점 부분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큰 슈팅에 대한 점을 보기보다는 슈팅 시 2,400원대 돌파 기점이 나와주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8월경에 1,300원대까지 좀 내렸던 주가가 다시 2,000원대 부분까지 올라와주면서 좀 회복하면서 등락폭을 현재 일부 발생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2,300원대 돌파하면서 몇 차례 등락폭이 좀 일부 보인 점이 있었는데요. 최근 외인들의 수급들이 잠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외인들의 수급들이 일부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현재 차트상에서도
최근에 외인 수급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면서 외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단 윗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윗꼬리를 왜 남겼냐라고 좀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 윗꼬리를 남기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란지 외인, 기관 등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줄 때 이때 올렸을 때 물량 체크를 하는 점이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슈팅 시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세 흐름의 경우에도 점차 상승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이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매물대 차트인데요. 이 매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좀 빠질 수 있는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이제 테마성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남아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누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차익 실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이 일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기점으로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 현 기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목표 구간은 2310원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310원대가 딱 매물대 상단 딱 거쳐진 부분인데 현 주가를 봤을 때도 이전 주가상에 어느 정도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끌어올렸던 부분 상에서 여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2300원대로 장기 목표를 좀 잡았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에 1980원대 이때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때 구간을 잡은 이유는 일부 이렇게 등락폭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는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으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시점으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일부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때 차익 실현을 좀 목표로 잡는 것으로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들 중에 좀 남북경협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주 이게 한한력 기대감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슈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쩌면 단기 슈팅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슈는 많이 나오지만은 자 실제로 보시면은 이루어졌느냐? 뭔가 진척이 있느냐 이런 관점을 두고 봤을 때는 살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으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새우 글로벌이었고요. 한 10% 정도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가격대를 주셨는데 저희 또 기대가 높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중동발의 리스크를 완전하게 덜어내고 2주 만에 2200선에 안착을 한 국내 증시입니다. 또 1월 13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합의 서명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환율 또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출 지표까지 잘 나온 상태입니다. 양시장이 사흘 연속해서 안정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금부터 다소 늦은 1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합주가지수가 2230선까지 조금 전 터치를 하면서 오늘 꽉 찬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도 탄력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2229선까지 올라와주면서 1% 넘으면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4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아, 코스닥도 탄력 좋습니다. 0.9%의 오름세 679.22포인트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 환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 급격하게 안정세를 보입니다. 5원 가까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115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156원 30전에서 종가를 잡혔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하루 휴장에 들어갔고요. 오늘 중화권 증시 보시면 중국도 강보합권 정도 지나갑니다. 3096선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주말에 대만에 이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대만 증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45% 강세 12024선 지나가고 있고요. 홍콩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8,895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는데요. 전자가 6만 원 선 터치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10만 5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이 마의 벽이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는 6만 원 선, 하이닉스는 10만 원 선을 돌파해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나란하게 기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전자는 0.8%의 오름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지만 기관은 IT 투톱을 모두 팔아내고 있다는 점은 수급적으로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고요. 44만 500원 선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잠시 후 체크를 해보겠지만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의 난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4.5% 급등이고요. 오늘 2018년도에 형성했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40만 4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인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다라는 점을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준 파라다이스 1.6% 강세, 그리고 CJENM도 5.6% 급등입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후장 들어서 탄력 키워갑니다. 1.5% 오름세 52,40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 중국 소비 관련주 조금 더 섹터를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 점검을 해보시죠.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23% 급등이고요.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16,3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리아나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준 종목입니다. 오늘 15% 급등, 5,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새롭게 세화 PNC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들이 화장품주를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모두 13%, 12%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여기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시 한번 대규모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수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엔터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10%, 9% 급등이고요. 여기에 키스트가 오늘 10% 넘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역시 3,065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들 역시 좋습니다. 뭐 액션스퀘어, 넷마블 같은 종목들도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 음식료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들로 강하게 매기가 붙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4.7% 대형주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신세계 3.6%, SPC 삼립도 2% 오름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개막이 되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로 매기가 강하게 붙었지만 다른 중소형 참여 기업들은 조금은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 바이오 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붙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4만 50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메디톡스의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톡스주 관련 쪽으로 강하게 좀 탄력이 붙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메디톡스가 8.2% 급등입니다. 37만 3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고점까지 탄력을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휴젤이 5% 급등입니다. 41만 9천 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가 있었던 기업들 한번 시세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과 이랴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일제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인데요. 4.6% 급락이고요. HDC 같이 물러납니다. 1.4%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1,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랴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18% 급락입니다. 1,595원까지 내려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해보시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기관은 8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이 680억 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1,2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드렸습니다.